네, 반갑습니다.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분부수 대표 박현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대양 해파리의 모습인데요. 네, 공룡화석 무덤 매장지에서 산란을 위해서 대거 출현하였습니다. 흥미롭게도 네, 아주 해변 가까이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란한 다음에 몸의 일부를 분리시켜서 저렇게 스스로 분리를 시킨 다음에 서서히 유행을 하죠. 대양 해파리는 매우 위험합니다. 강력한 독성을 지니고 있죠. 외국인 두 명과 성인 두 명이 발목에 쏘여서 통통 부어서 119에 실려간 기억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작은 젤리 같은 둥근 유리알 같은 그런 이쁜 개체들이 대양 해파리에 새끼 조직 같이 보이죠?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가운데에 조그마한 핵 같은 것도 보이고. 자, 그런데 그렇게 평범해 보이는 해파리 세포 조직 균체들 속에서 뭔가가 조금 있으면 아주 반전이 일어납니다. 네, 서서히 아주 이쁜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네. 이제 조금씩 조금씩 뭔가 점하고 살짝살짝 가운데 오른쪽 부분 보이죠? 작은 것이 둥근 게 어느 순간에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조금씩 균체들 사이사이에서 야금야금 균체를 공격합니다. 특히 가운데 핵처럼 보이는 메인 정보만을 공격하죠. 아래 부분을 보시면, 바로 아래 이 부분에 보면 길이가 길어진 것이 둥근 균체, 세포 조직의 균체 속을 지금 공격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안에서 뭔가를 야금야금 먹으면서 교류를 하죠. 자, 여기. 무방비로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게 보이죠? 가운데, 오른쪽 가운데 쪽에도 보이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저기 상부에 보이죠? 결국은 공격당은 그 균체는 미치기 시작합니다. 막 온갖 어떤 이걸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용어가 있다고 했는데요. 자, 갑자기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또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상처를 입히고 죽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막 그렇게 시작을 하죠. 주변에 있는 걸 굉장히 공격을 시작하면서 싸나워지고 계속 폭발적인 움직임을 일으킵니다. 주변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야금야금. 이거는 정말 만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죠. 이런 걸 직접 볼 줄은 정말 소름 끼칩니다. 일명 좀비 바이러스라고 할까요? 네, 좀비 바이러스가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과학계에서 그의 준하는 이러한 걸 현실로 볼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학 2만배로 보니까 해파리의 이 조직 균열이 상당히 일어났고 파괴되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둥그랗던 것이 엄청나게 파괴가 되어 있죠. 그리고 가운데 보면 살짝살짝 이제 이렇게 아주 둥근 그런 게 길이가 길어지면서 주변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야금야금 먹어치우죠. 자체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만약 이게 암 환자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걸리면은 순식간에 얼마 안 돼서 빠른 시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소름 끼칩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 해파리에 쏘였을 때왜 그렇게 빠르게 이렇게 퍼지는지, 그리고 매우 심각할 정도로 피부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봤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빠른 독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이렇게 파괴력을 지니고 있네요.
지금 강하게 2만배로 본 거고요. 자, 다시 만배로 돌아왔습니다. 크기가 천만한 것이 조금씩 커지고 있죠. 길이가 길어지고 있네요. 저 가운데 한번 보세요. 왼쪽 부분이나 다른 쪽에 점처럼 보이는 거 있고, 어느 정도 먹고 나서 길이가 길어져서 한 개는 엄청 길이가 길어져가 지금 슥슥 지나가는 게 보였을 겁니다. 왼쪽 위로 올라갔어요. 지금 가운데는 하나 지금 보이고 또 길이가 긴 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자체적으로 좌우로 비틀거리고 있어요. 저러면서 커지는 건데요. 순식간에 더 커졌습니다. 길이가 더 커지고 있어요. 점점 길이가 길어지고 몸도 커지고 자체적으로 주변을 막 비틀거리면서 길어져요. 분화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될까? 광 1만배면 나노 상태입니다. 지금 나노 상태로 보기 때문에 세포 조직이 지금 천만한 게 저렇게 순식간에 빨리 지나갔는데 결국 한 시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길이가 길어지는 거예요. 엄청 길어지고 굵어졌죠? 길이 굵어지고 길어졌어요. 한 시간도 안 됐습니다, 지금요. 한 3, 40분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굉장히 움직임도 빨라지면서 좌우로 비틀면서 길이가 길어져요. 이렇게 길어지고 커지고 막 좌우로 비틀면서 탈피하면서 이렇게 길이가 길어진 것처럼 스스로를 늘려요. 예, 몸을 좌우로 비틀면서 길이가 더 길어지는 거죠. 자, 위에는 천만한 게 순식간에 이렇게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또 파괴를 시작하고 자기 먹잇감을 찾으러 다닙니다. 엄청난 균 또는 바이러스 또는 보이지 않는 아주 미생물체인데 자 이제 뜯어먹습니다. 공격하여 들어갑니다. 내 균체를 또 공격하니까 커지면서 막 또 먹으면서 키웁니다. 파이를 키웁니다. 이렇게 저런 게 한 마리만 있어도 엄청날 것 같네요. 무시무시하게 몸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와, 소름 끼치죠? 오른쪽엔 또 길이 긴 게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다니고 있어요. 상당히 빠르게 휙휙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 자, 제법 커졌어요. 이제 균체를 먹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굵어지기 시작했어요. 두께가 굵어진 게 느껴지죠? 길이도 엄청 길어졌어요. 저거 보세요. 순식간에 지금 뭐 한 10분도 안 됐습니다. 천만한 게 저기 있는 게 또 이렇게 왔고요. 자, 이제 길이가 저 위쪽 부분에 점이 조금 있는 게 좀 이제 작은 거 다른 개체고 오른쪽 가운데도 그렇고 몇 군데 지금 길이가 늘리는 게 보이죠. 오른쪽 우측에 보면 또 길이가 점점 길이를 늘리고 있어요. 이렇게 천만한 게 순식간에 성장할 수 있다는 건 말로서 했다가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정말 지금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들 충격 그 자체일 텐데 이거는 암을 퇴치하는 신약 개발에 상당히 도움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빠른 시간에 암에 걸릴 수도 있고요. 반면에 거꾸로 이거는 암을 퇴치할 수 있는 신약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헤파리가 상당히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카페, 광협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협보석 감정은 앵두금 성분분석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